여정연의 미래연구 investinvalley.com 클린룸보다 저렴한 클린부스 시공. 의료용 클린룸이나 클린부스는 의약품의 연구나 개발, 품질 검사, 포장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클린부스는 전체 공간이 아닌 특정 작업 공간을 청정하게 유지하며 클린룸에 비해 저렴하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크기나 모양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클린부스는 우리 아들 여호수아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시공한 것입니다. 상부에는 총 6개의 FFU가 장착되어 있고 면 조명과 냉방 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FFU, 즉 펜페이터 유닛은 헤파 필터를 통과하면서 깨끗해진 공기를 아래로 내려보내는 장비입니다. FFU가 설치되면 실내가 다소 어두워지므로 별도의 면 조명이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클린부스 상단에는 쉽게 여닫을 수 있는 점검구가 별도로 설치되기도 합니다. 출입문은 풍압에 의하여 닫히나 별도의 자석식 캐처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여닫이가 설치되었지만 자바라처럼 생긴 폴딩 도어가 설치되기도 합니다. 또한 시공은 어려워지지만 클린부스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FFU는 개당 50와트에서 200와트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므로 별도의 전력 공사와 차단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사용 전력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380볼트 삼상 전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380볼트 삼상 전력을 공급받는 동결 건조기입니다. 클린부스 내부는 쉽게 더워지는데요. 이곳은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동식 에어컨을 별도로 배치했습니다. 이곳에는 단순한 환풍구가 설치되었지만 열 교환식 환기 장치가 설치되기도 합니다. 상부에는 알루미늄 플렉스볼 덕트호스가 설치되었는데요. 수증기 동결을 막기 위해서는 단열재가 내장된 제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클린룸에서 청정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미세먼지 측정기나 입자 계측기가 설치되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측정기는 10만원대이지만 입자 계측기는 수백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이산화탄소나 차압을 측정하는 장비가 설치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클린룸에 비하여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클린부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클린부스 설계나 시공에 관심이 있다면 010-679-3535 여호수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